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와이파이 상식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터넷 설치 없이도 와이파이 사용은 가능할까요? 일부 셋톱박스 와이파이로 가능하지만 비추입니다. 평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유튜브 보는 것이 어려운데 요금까지 발생하거든요. 두 번째, 유튜브 정도만 볼 거라면 100메가나 500메가나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결과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유튜브 고화질 권장 속도가 20메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100메가로도 충분히 빠릅니다. 하지만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세 번째,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는 것은 공유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증폭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와이파이 증폭기를 검색하시거나 각 통신사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대로 증폭기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기는 직접 구매하는 것과 통신사에서 임대하는 방식 중 뭐가 유리할까요? 최근에 통신사 공유기 스펙이 워낙 좋아서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단, 약정이 끝나면 반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유기 수명이 5년 정도니까 저가 혹은 고가 공유기를 원한다면 구매를 택하시고요. 중상급의 공유기를 원하신다면 공유기 임대가 유리합니다. 인터넷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1833-3504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